자, 빨리 앉아. 이모, 맥주 하나만 주세요. 생맥이요. 네. 아, 나 잘못 진짜. 야,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리고 네 남자친구 있잖아. 근데 왜 자꾸 나를 불러? 네 남자친구랑 노세요. 야, 내가 오죽하면 너를 부르겠냐? 아, 진짜. 야, 솔직히 고자 맞지? 맞잖아. 나? 너 말고. 너도 고자야? 아니, 나는 고자 아니지. 나는 강력하지. 아니, 장윤석 고자냐고. 고자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사우나 가봤는데 뭔가 있긴 있었거든. 안 녹슬었디? 녹슬었다니? 야, 총도 안 쓰면 녹슬어. 지금 사람들 많이 있어. 곰팡이 안 꼈디 그거? 곰팡이 아니. 곰팡이? 이모님이 거품 맥주를. 아니, 거품. 어떻게 해, 거품 맥주.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먹. 근데 장윤석이 고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녹슬었다가 뭐야? 곰팡이. 그 정도는 곰팡이 살이 나와, 살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너 그러니까 장윤석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뭘? 결론 나왔다. 뭐? 장윤석이 너를 아끼는 이유는 너가 안 섹시해서야. 빚질래? 야, 뭐 얼마나 뭐 보여줘? 보여줘? 야, 이 정도 했으면 들어와야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장윤석이 술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를 약간 고급 술처럼 이렇게 아껴주는 거 아닐까? 그지? 야, 윤석이가 술을 좋아하지. 그래, 고급 술 좋아해. 너 고급 술 딱 보면 포장 벗기고 싶어, 안 벗기고 싶어? 술 포장지는 벗겨보고 싶긴 하지. 맛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맛은 보고 싶지. 맛을 봐야 30년 사는지 50년 사는지 알아볼라. 그치. 그럼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 이게 고급 술인지 싼 술인지 알 거 아니야? 맛을 봐야지. 알 거 아니야? 맛을 봐야지. 알았다고. 사람들 듣잖아, 사람들. 아, 나 진짜.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거 맛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진정해, 진정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럼. 나 둘이 잘 되게 도와줄게. 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오늘 내가 근처에 호텔 빌려놨단 말이야. 아, 진짜? 오늘 꼭 같이 가야 된다. 너 푸시해야 된다.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한번 도와줘 볼게. 아, 찐따 새끼도 바보처럼 하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남자친구한테 찐따 새끼야. 빨간 모자 쓰기만 해봐. 진짜 요절을 낼 테니까 아주. 그거 내가 저번에 불태우려고 했거든, 빨간 모자. 내가 나뭇가지 걸었는데 그거 찾아왔더라고 또. 시켜, 시켜. 어, 윤서! 여기, 여기, 여기. 정혜원, 안녕. 태양, 하이. 야, 거기 아니잖아. 에? 여기잖아. 아, 왜 너는 내 옆에 앉아? 네 여자친구 옆에 앉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아, 그럴까? 빨간 모자, 진짜. 자기, 나 모자 어때? 아, 나 진짜 이거 몇 개 샀어? 나 이거 7개.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 이거 다 월화수목금토 일 이거 다 모자 색깔별로 무지개 빨주노초파 한번 맞췄는데 오늘은 빨간색 어때? 내가 나뭇가지 하나 걸고 네가 불태우고 다섯 개 남았네. 이거 너무 남자의 정열을 상징해 본 건데. 너 지금 진짜 최악. 너 그냥 차라리 대머리로 다녀. 너 대머리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대머리로 다녀. 나 근데 자기 영화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장윤석. 윤석이랑. 미안한데. 맥주 한 병만 갖다 줄래? 맥주? 응. 저 수저도 갖고 와, 수저. 수저? 야, 그거. 장윤석한테 질투 유발 작전을 하는 거야. 질투 유발 작전? 질투 유발 작전. 신박한데? 오케이. 알았지? 그걸로 해? 알았어. 알았어. 너 그냥 지금 IQ 43인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맥주 잔을 가져와야지. 맥주 잔, 이거 어때? 아. 그냥 앉으세요. 아, 네, 알았고. 갖고 와. 맥주 200잔. 알았고요. 네. 알잖아. 이번에 마블 영화 나오잖아. 아, 맞다. 근데 우리 윤석이는 마블 영화 안 좋아해. 이번 영화는 우리 종혁이랑 같이 보러 가야겠다. 둘이서. 아, 나랑 단둘이 보러 간다고? 네. 팝콘도 먹으면서. 어때? 괜찮아, 장윤석? 나 빼고 둘이 영화관을 가겠다고? 왜? 질투나? 아니, 내가 티켓을 예매해주게. 내가 무료 이용권이 있거든? 무료 영화 티켓이. 그래서 내가 무료 이용권이 있거든? 무료 영화 티켓이. 그래서 둘이 재밌게 보고 와. 아. 내가 표 끊어줄게. 표를 끊어준다고? 응. 어떻게 네 숨통도 끊어줄까? 자기 숨통을 끊는다니 무슨. 진짜 답답하다 진짜. 장윤석, 내가. 아니, 자기야. 자기는 한 번씩 이렇게 급발진할 때가 있어. MBTI가 혹시 자기 뭐 ESTP 뭐 그런 건가? 화 잘 내고? 네, MBTI? SEXY요. 뭐라고? 자기 MBTI가 어? MBTI에 XEXY가 있어? 어떻게 Y 빼줘? 아니 Y를 빼면 더 이상해지는데 자기 MBTI가 왜 그러지? 답답하다. 야. 야, 내가 알려줄게. 자, 장윤석. 네. 이 남자 여자가 사겨. 네. 손을 잡지. 손을 잡아. 그럼 키스를 할 거 아니야. 키스를 해. 그 다음에 뭐해?
손 잡고 키스하고 결혼해. 아. 기대해? 어, 자기 왜? 너 안 좋아하지? 어, 자기 무슨 소리? 내가 자기 얼마? 아, 진짜. 자기야, 나는 핸드폰이랑 통장 비밀번호도 다 자기 생일이야. 내 비밀번호는 뭐해? 내 마음이 열지를 못한데 내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자기 어디 열어 지금? 자기 어디 염이야? 이제 한번 열어봤어. 보밀잖아. 아니야, 자기 염이야. 뭘? 잠깐만. 야, 조금 진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 너무 짐승 같아 지금. 왜 받아? 자기가 오픈 마인드인가 라는데 오픈 바디까지 해버리면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핸드폰에 배경도 자기 사진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거 잠깐만. 이 발기가 왜 이래? 어? 발기가 이렇게 낮춰져 있어. 발기를 올려야지. 자기야 발음이 자기 발기를 올려야지. 발기를 높여야지. 길베 길 발기. 아니 그러니까 발기를 높여야지. 발기를 높이는 게 자기야. 발기를 높여야 내가 보일 거 아니야. 어, 알았어. 발기를 내가 높여놓게. 알았어 자기 미안해. 야 이 정도면 너네 둘은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지 않냐? 왜 굳이 꾸역꾸역 만나는 거야? 같이 꺼져 이씨. 발음이 좀. 내가 딱 알려줄게. 응. 장용석 잘 들어. 응. 이 남자 여자가 한 공간에 있는 곳이 있잖아. 응. 거기를 오늘 세아미가 빌렸단 말이야. 그 무슨 텔이라 하지? 뭔 텔? 남자 여자가 한 공간에 있는 텔. 그치. 핸델과 그레텔. 아이씨. 핸델이랑 그레텔이 그 한 집에 갇혀 한 방에 핸델과 그레텔. 얘 지금 그 과자집 말하는 거야? 과자집. 과자집. 과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과작 같은 소리라니. 자기 왜 이렇게 왜 맨날 화가 나 있지? 아 너네들 보면 나 정말 한편에 그 스릴러를 보는 것 같다. 너무 재밌어. 일단 오늘 장윤성 망한 것 같고 난 모르겠어. 둘이 알아서 얘기해. 어? 그러면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 자기 그럼 나는 종혁이랑 단관 게임 치고도 될까? 앉아라. 자기 나 되게 눈치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뭔데 그럼? 자기 나 되게 눈치 있고 자기가 뭐 원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 오늘 호텔방을 내가 대시를 했어. 진짜로? 어. 잠깐만. 1일 1방 아니야? 방은 하나 잡았고 둘이 같은 방에 들어갈 거야. 자기 커플들이 쉬었다 가자 하는 표현 알아? 어머 우리 자기 다른 거 어디서 배웠어? 자기 내가 소풍까지 준비했거든. 소풍? 자기랑 쉬었다 가려고? 자기 그러면 그 방에서 목베개 하고 안대 끼고 푹 쉬어. 푹 쉬었다 가. 그럼 난 옆에서 바둑 TV를 보고 있을게. 바둑 TV 본다고? 자기 4시간 동안 푹 자. 바둑 TV 끄고 9시 뉴스 켜라. 왜요? 내가 오늘 너 조져버리고 9시 뉴스에 나오려니까. 자기 나 남친이야. 남친을 조진다 할까 뭐야. 이거 안 돼. 어디다 쓰는 거야? 안대는 잠잘 때 쓰는 건데요. 그치. 내가 이 신박한 용도를 알려줄 테니까 너 따라 나와. 안대가 다른 용도가 있어 자기야? 어 근데 맥주 남은 건 마셔야 돼. 어. 맨날 화가 나 있지. 혹시 안대 잠자는 거 말고 다른 용도를 아세요? 아, 입마개인가? 혹시 다 가세요?